행사장 도착했고 3데이 패스 구매를 해서 이제 페롤 받으러 갈 건데 아마 저쪽에 가면은 표 받는 데가 있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갑시다. 여권을 보여줘야 된다. Hello, I'm reservation 3-day pass ticket. 3-day pass ticket reservation. I'm reservation 3-day pass ticket. 3-day pass. Yeah, I'm reservation. Oh, yeah. Right. Name Kim. Kim. Yeah. My friend is 3. 네. 프리사인. 네. 아니다. 네 거 저 밑에 있잖아. 아, 예. 땡큐. 일단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부스 돌면서 하나씩 찍어 볼게요. 지금은 GBL 부스인데 제 얼굴보다 이제 요거 이렇게 요거. 항상 이 GBL 제품들은 이쁜데 안 팔아요. 여기서 팔면은 한정 사가 갈 건데 요런 것들 또 여기는 마루이 베이스로 또 많이 하더라고요. 마루이 베이스나 아니면 GHK 이런 것들. 네, 바이스 전부 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볼트 캐리어도 한쪽에 보면 가이슬 각인데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옵션들 여기 매장에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이슬 레일들 이런 거 있고 이거는 파파샤. 예전에 GBL에서 이거 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 그거 옵션인 것 같은데 커뮤니션. 작년에도 커뮤니션이었는데 올해도. 그리고 와 이거 루이비통. 루이비통 커스텀인가 보네. 뭔가 아 가죽 느낌은 나는데 피막이 피막은 그렇게 막 딱 좋은 느낌은 안 들어요 이게. FMG 건가? FMG 거를 만들었나? 만져봐도 된다. 아, 들어오는 물어보고 하고. 플리즈 돈 터치라 해놨네. 아, 만지지 말라고 돼 있네. 아, 죄송합니다. 만지지 말라고 돼 있는데. 예. 아무튼, 와, 진짜 이쁘게 세팅.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느끼지만 세팅은 참 잘한 것 같아. AK도 이렇게 커스텀. 골 잘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옵션들. 어떤 옵션들을 써서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와, 이 소형기, 이 트레이스 소형기. 이렇게. SRO에다가 시그사우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것 같아요. 요 밑에는 역시나 어떤 제품을 써서 튜닝을 했는지. 저기 홀로선 510C도 달려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멘트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정말 이쁘잖아요. 이거는 가스건에서만 가능한 것들 이렇게. 야 이거는 되게 특이하다. 와 이거 정말. 이런 거 게임에 쓰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세요. 와,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저거 스톡봉 아답터. 이런 것들도 아마 행사장에서 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 뭐 CNC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뭐 그런 것들. 밑에 파츠들. 이런 거 정말 이쁘네요. 하여튼 GBL은 정말 이쁘게 커스텀 하는 것 같아요. 맥심 근데 금액이 졸라 비싸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저희 지인이 예전에 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이에요. 이게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잘 생각 안 난다. 아, KC02. 그 차돌이가 예전에 샀던 건데. KC02. 아, GBL 얘들. 이게 저는 진짜 GBL은 커스텀이 이게 진짜 잘해놔. 작년에도 그런데. 돈 있으면 이거 다 사서 가고 싶을 정도예요. 이런 애들. 시어핸드가드는 저는 좀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핸드가드 많이 봤는데. 아, 이거 SLR 스타일인가? SLR 스타일. 이렇게 이런 요즘 AK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그냥 보면은 와, 통돌이 솜기. 네, 이런 식으로 솜기도 멋지고 정말 이쁘네. 지금은 잠시. 지금은 GBLS 아 GBLS래 GBL 푸스를 보고 계십니다. 네, 다시. 뭐 됐을까? 1번 N이 보면 어디서 보냈다고 처음에 말했죠. 아, 이거 이런 거 이 소음기 진짜 존나 멋지네. 존나 마음에 드네. 야, 이 소음기 이쁘다. 이런 약간 대형 소음기들 이런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에어소프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건 판매하는 건가? BMT. 아, 이거는 뭐지? 아, GHMM. 아, 까만 색깔. 이런 건 얼마나 하나? 12B 제품. Well, 아, 요렇게. 네. This is the standard, 이렇게 세팅. Standard model. You can 기본 모델이고. Middle lens. 네. Or the SD suppressor kit. 아. Or the. 위에 카본 킷. 아. Can I touch it? Yeah. 아. 아, 이게 올 플라스틱 이 프레임인데, 와, 이쁘네요, 이거. 이런 건 얼마씩 하나? 오. And next year they are going to relaunch the KWA MT9 Magazine compatible model. 아, 이게 KWA나 맥심에 들어간 탄창이랑 같이 보완이 되나 보다. 네, we know the KWKC magazine is very heavy. 아, so they produce a aluminum lightweight magazine. 아, 예. 아, 예. 저거는 근래 엄청 가벼운데 이거. 생각보다. 어, this is how much is it? For the standard model, it costs NT$4,280 NT$4,280. 아, 4,000? 아, 4,280. 가격 싸요. 네, 타이완 달러. 4,800원. 20만원 선. And they also got several accessories you can purchase. We know some players still like the metal receiver, so we also have the metal receiver kit for them to replace. Got the rail, an enlarged charging handle, and the muzzle. Can I buy here? Sure, no problem. Okay. Lost for sale. That's a new gun, new accessory. Okay, thank you. 여기서 살 수 있답니다. 4,000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면 4,800달러니까 5,000 한 20만원 정도. 근데 이게 보면은 20만원 정도인데 요것도 같이 이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리시버나 이런 것들 구매가 가능하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쪽에 한번 쭉 둘러볼게요. 이쪽은 좀 긴 총이다. 총 자체는 정말 이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쁘다. 이렇게. 이런
빨간색 컬러로. 이게 베이스가 어디 건지를 모르겠네. 이쁘긴 한데. 이거 옵션들. 이거는 작년에도 본 것 같아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이런 거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와, 이거는 권총 킷. 이게 뭐야? 시그. 시그를 이렇게 쓰네요. 이게 M17, 18. 이런 식으로. 이런 옵션이 파나?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시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 이 그린. 이 디테일 보세요. 와, 디테일이 미쳤네. 확실히 사업 자체가 이 에어소프트를 활성화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것들, 와, 이런 것들은 진짜 이렇게 국내에서도 이런 거 웨더링이나 이런 거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드물죠. 드물고 비용도 많이 비싸고. 네, 참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되게 부러워요. 대만은 이런 게 이게 수전사로 했는지. 요것도 권총 커스텀 카빈 키친 이런 것도. 요거는 이제 MCX네. MCX를 좀 길게 만든 것 같아요. 아, 이거 예쁘다. MCX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것 같아요. 크리스 벡터. 그리고 요건 아까 본 거고. 저것도 한번 볼까? 옵션들. 아, 심플하고. 이런 것. GBL 부스만 봐도 거의 엄청 시간 많이 잡아요. 옛날에는 한창 범퍼 옵션들도 팔았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그립은 또 목각 그립. HK416C 타이베스타. 스톡이 일체형인지 리시버나 리시버 위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생긴 게 일체형은 아니고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런 제품들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은 나중에 한번 찍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찍으러 오고 여기까지가 GBL 부스였습니다.